그러면 다음 곡을 또 청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저는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. 저는 이번에 이제 효정 씨랑 같이 듀엣곡을 준비했는데요. 벤의 열애 중이란 곡입니다.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, 이 노래를. 사실 선배님 목소리에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딱 적었는데 선배님께서 네. 이 노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효정 씨 편한 키로 다 하세요. 효정 씨 파트도 효정 씨 마음대로 다 하세요. 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자 키로 제가 화음을 그래서 어쩌다 보니 약간 키가 높게는 됐지만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한번 준비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직 이별 중인 나에겐 끝이 아닌 것만 같아서 다른 사랑 중인 너지만 나는 아직 너와 열애 중 나도 너만큼만 헤어지고 싶어 아니 너보다 더 행복하고 싶어 너는 어떻게 날 잊었는지 가르쳐줘 아직 이별 중인 나의
저는 노래를 듣고 있는데 뭐랄까 아까 카페나 어디 이렇게 갈 때 꼭 싸우는 커플들이 있잖아요. 옆에서 뻘쭘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고 왜 무슨 뭐 때문에 싸우지? 아, 남자가 잘못했네. 또 여자 말도 이렇게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고 너무 싸웠나요? 예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원곡이 네. 그 듀엣곡이 아니다 보니까 네. 어떻게 했으려나 네. 했는데 그냥 한 소절씩 나눠 불렀던 게 네. 그냥 같은 말을 똑같이 같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좀 느껴지기도 했고 그러네요. 그게 네. 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맞추길 잘했네요. 네. 효정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방해만 안 되면 되겠다 싶어서 준비했는데 너무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 즐거웠습니다. 예. 저도 네.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.